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 흔들리는 장 속에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최대한 좀 객관적인 지표 숫자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퀀트 관련해서 저희 방송이 자주 또 나와주시는 분이죠.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간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유명간 위원님. 저랑 저녁 시간에 자주 이렇게 뵀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설에 어디 가세요? 네? 설에 어디 가세요? 아, 예. 저 대구에 대구. 아, 대구 가시는 거. 네. 아, 대구에 대기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와이프 아, 네. 아, 그러시구나. 먼저 네, 내려. 아, 가정적이셔. 자, 아 근데 이게 퀀트적인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숫자가 네.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일단 저도 이번 주 이제 수요일쯤에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인 저점에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들은 사실 기술적 지표들이 네. 전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반등이 나오려면은 일단 제가 보는 데이터 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돌아서야 하고 두 번째는 요새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신용잔고 부담이 좀 해소가 돼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신용이 줄고 있긴 한데요. 이 시가총액이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잔고가 한번 크게 감소를 해야 그 다음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코스닥. 과거에도. 네.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이든 기술적 지표든 거의 대부분 조금 통계적인 좀 수치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일회성 비용이라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고서가 나오고 공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주가 하락을 좀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서 이제 차트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의 눈높이가 좀 낮아진 다음에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 오히려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이격도라 그래서 지수의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현재 이제 지수와의 괴리율을 계산한 기술적 지표인데요. 대부분 다 이 마이너스 2 표준편차를 터치하게 되면은 반등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근데 지금은 사실 미중 무역 갈등 때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6개월 기준으로 최대 이제 하락폭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한 20%씩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뭐 이격도뿐만이 아니라 뭐 RSI라 그래서 이제 뭐 가격 상승하고 하락의 상대적인 강도를 좀 비교하는 기술적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14% 그리고 코스닥은 한 20%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30 이하면은 과매도 국면이라고 네.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뭔가 바닥을 잡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기술적 지표 말고 좀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실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확신을 가지면서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근데 수요일날 이제 낼 때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 사실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 게 되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좀 기업들의 실적이 저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1월 말부터 해서 한 3월 초까지 국면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시장에 대한 우려가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작년 한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 그때 미국 10년 금리가 1.0에서 1.73%까지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뭐 지금 수준은 아니지만 대략 한 8%가량 조정을 세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업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뭐 주식이 오르려면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더 주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좀 만족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지가 앞으로 증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크로에서 지금 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금리 인상, 뭐 그리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저는 뭐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오히려 뭐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발표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시간 내에서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의 주가 차별화의 키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판단할 때에도 기업들의 전체 실적이 더 중요할 것 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나왔을 때에도 이 4분기 실적이 많이 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틀리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순이익이 문제인데 한 45% 정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추정하면은 한 50억 정도 실제 기업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네. 뭐 추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21년도 4분기 실적 말고요. 예. 2020년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이런 일회성 비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나왔었던 일회성 비용인 거고 네. 당연했던 어닝 쇼크로 조금 인식이 되면서 2020년 4분기에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 데이터 중에 하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뭐 그러니까 실제로 뭐 흑자를 예상했지만 적자가 나온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서. 근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국내 증시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네. 이게 4분기 실적이 주가에 안 좋게 영향을 준다라는 걸 처음 아마 보시는 걸 거예요. 왜냐면 재작년에는 사실 신경도 안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실적 발표가 사실 뭐 설 연휴 이제 끝나고도 또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추이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회색선 차트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어쨌든 전자는 실적 발표를 끝났으니까요. 반도체를 빼고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맞고요. 이 회색선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데이터가 똑같아가지고 이게 유틸리티, 뭐 조선, 호텔, 레저, 자동차, 소프트웨어 뭐 26개 업종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4개 업종 빼고 전부 다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특정 이제 HMM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익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플러스 변화율은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네. 저 전망치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더 위험해질 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2020년 4분기 실적은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실적 변화도 굉장히 좀 유익 있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네. 실적이 네. 이렇게 안 좋게 예상되는 거보다 실제 주가가 많이 안 좋게 적용되는 게 보통 뭐 시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실적 안 좋게 전망되면 바로바로 저희 주가도 빠집니까? 이 국면마다 다르지만 지금은 바로바로 주가가 반응하는 지금 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네네.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요. 뭐 일회성 비용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지만 네. 이 정도 되면 사실 이거는 일회성이라도 보기에도 저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치를 좀 낮춰야 하는 상황이고요.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4분기 그 실적과 궤적은 어쨌든 비슷한 상황이지만 예. 하향 조정폭은 뭐 4분기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어쨌든 연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일단 2%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줄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끝나야 지수의 이제 바닥을
이제 조금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 시즌이 대략 한 2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4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한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은 네. 2022년도 실적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제가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편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저희가 3월 달에 시장 조정을 받았을 때는요. 네. 그 다음 분기 실적은 이제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정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좀 분기여서 생각보다 지수의 반등도 좀 빠르게 나왔지만 네. 지금은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조금 개선은 더 늦춰질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지금 추정치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전체적인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를 드리면은 지금 9.3% 정도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자료는 이번에는 좀 축소해서 가져왔지만 이 마진 압박 우려에 대한 코멘트를 네. 분명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깎일 거다. 네. 그러면은 그냥 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하면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마진이 한 9.6%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연말에 갔더니 이게 8.6%로 끝나면은 네. 올해 영업이익은 사실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네. 2022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국 유범관 의원께서 보시는 건 저런 것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빠진다라기보다는 반등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런 것 때문에 네. 빠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크로 이슈가 훨씬 더 지금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주가가 좀 예를 들어 반등을 좀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이제 어쨌든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네. 이 실적 자체가 어쨌든.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올해는. 근데 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기업들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문제라고 봐요. 이게 1년 반 그러니까 대략 5개 분기 연속으로 2022년도랑 2023년도에 숫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 눈높이가 한번 낮아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2월 중순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는 시점. 그러면 아마 추정치의 하향 조정은 일단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고 그 있습니다. 그 맥락으로 저 이베스트의 윤지호 센터장이 얘기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된다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작년까지는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추정치가 살짝 꺾이는 시즌에는 네, 네. 그럼 그때까지 올려왔던 이 기대치에 대한 한번 눈높이가 낮아지는 그 국면이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는 이번 4분기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그 부분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1%포인트 하향 조정을 또 가정한 이유는 네. 아마 지난번에 이제 매출 원가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된다가 제 생각입니다. 시장, 네. 시장 전체적으로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잔고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신용잔고. 이제 항상 저희는 시가총액 대비 뭐 신용잔고에서 비율로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금액으로 한번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시면서 이 신용잔고의 레벨 자체가 거의 한 4에서 6조 원에서 지금 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아마 이번 국면에서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추이 보시면은 절대적으로는 조금 줄었어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2조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오른쪽에 코스닥은 뭐 1조 원 정도 고점 대비 감소했지만 사실 이건 이 차트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뭐 4에서 6조 원 정도의 레버리지가 저희 증시에 네. 녹아 있었었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는 대략 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규모가 저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뭐 증시가 여건이 좋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사실 이러한 부분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어쨌든 좀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신용잔고는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차트 오른쪽 차트만 한번 봐주시면은
워낙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은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은 이 검정색 선이 한번 크게 하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고점이 2.8% 정도? 그러네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지금 아침에도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어제 신용잔고가 대략 한 그러니까 10.4조 원 정도 기록하면서 절대적인 규모는 줄었는데 어제 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는 2.8%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네.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용잔고 금액보다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좀 감소한 속도가 좀 빠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 신용잔고 높은 기업들은 네.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링고라는 분께서 우리 3프로를 통해 유명한 애널리스트를 알게 되셨고요. 퀀트 자료 늘 받아보면서 공부를 해서 힘겨운 주식시장에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10만 원의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네,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어떻게 보면 뭐가 오른다, 어떤 업종이 세다 뭐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그런 얘기는 아닐 수 있으나 굉장히 슴슴한 우리 몸에는 좋은 그런 요리처럼 우리 유명관 연구위원의 이런 퀀트 자료 이런 그러니까. 게 베이스가 좀 돼 있으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유명관 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그 자료 있잖아요. 네. 그 자료를 다 그 매니저들을 비롯해서 증권 영업 다 보고 다 보더라고. 네. 그 우리 올리고 있나요? 우리도 올리고 있죠. 아니 시내 자료실에? 아, 시내 자료실에. 네. 이제 출연하실 때만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거 주세요 좀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네, 네 우리 네. 유명관 연구위원의 네. 자료 같은 거는 정말 늘 봐두시면 정말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아서 조금 저도 어쨌든 자료 한번 띄워놨는데요. 네. 좀 차트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금리가 오르니까 네. 이 뭐 성장주 팔고 가치주로 좀 넘어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최근에 그렇죠. 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가치주가 오르려면 경기도 좋아야 되고요. 기업 실적도 좋아야 됩니다. 결론은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기업 실적 회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 경기에 대한 좀 시장에서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금리는 올랐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가 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 사이클 보시면은 검정색 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올랐는데 이 회색 선 장단기 금리차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도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던 스타일은 성장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가 오르는 이슈가 뭐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뭐 줄여야 된다라는 고민은 필요하지만 이게 뭐 성장주를 다 팔아서 가치주로 넘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위험한 오히려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주 시대가 끝나고 가치주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고민은 저는 대략 여름쯤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그때 가서 가치주 사라는 게 아니라 고민 자체를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랑 3분기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가장 낮아지는 분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치주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사서 네. 이익이 회복할 때 좀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고민 자체는 여름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 지금은 뭐 스타일 로테이션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이겨나가는 전략 자체가 조금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론 이제 제가 자료의 결론을 제목에 적어놨는데요. 낙폭과대보다는 뭐 PEG 비율이 낮은 기업 대안. 근데 이게 좀 쉽게 다시 풀어서 쓰면요. 네. 단순히 주가 많이 빠진 기업 사지 말고 펀더멘탈 좋은 기업 사자가 결론입니다. 사실 이게 낙폭과대라고 해서 주가 많이 빠진 기업들을 사는 전략이 통할 때가 있어요. 네. 언제냐면 지금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 통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근데 이 대전제가 뭐냐면 낙폭과대 스타일이 주가가 좋을 때는 지수가 좀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뭐 기업 이익도 보고 신용도 보니까 이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지 않다. 한 번은 비슷한 얘기예요. 네, 바닥은 좀 다져야 되는 좀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이나 업종 사는 전략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PEG가 그러니까 왼쪽에 적어놨잖아요. 실적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 이게 사실 뭐 되게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표현이지만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흔히 말한 용어로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장도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싸면은 주가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엄청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싼 기업들이 있고요. 그냥 성장 안 나오는데 밸류에이션 싼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 주식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둘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제가 뭐 지금 사서 뭐 2년, 3년 끌고 가라는 전략은 아니고요. 낙폭과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딱 뭐 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좀 필요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통 네,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낙폭과대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친구들을 사는 게 네. 어쨌든 그건 반등을 하겠지라는 기대로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게 통할 때 시장은 전체적인 지수의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통하는 좋은 전략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네, PEG가 오히려 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저 기관 투자자 분들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일도 많이 하잖아요. 또 이 정도 지수가 빠지면 낙폭과대 기업들 찾아달라는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관 투자가 네. 요구가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분들도 이게 이 전략이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게도 하고 낙폭과대든 뭐 퀄리티가 좋든 일단 안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이제 펀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식을 채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래도 이제 뭐 좋은 기업들을 골라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사실 그냥 단순히 많이 빠진 것들을 사실 사도 충분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은 제일 지향해야 되는 전 전략이다라고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좀 흔들린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에서 예를 들어 가치주로 포트폴리오 색깔을 확 바꾸는 건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낙폭과대 기업들을 사는 것도 지금은 크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지거나 혹은 신용잔고 부담이 좀 낮아질 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가 사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발간한 자료에 뭐 내용 네.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한번 PEG 비율이 낮은 기업, 그러니까 펀더멘탈 괜찮고 상대적으로 뭐 PEG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려워하신 분들도 네. 계실 수 있으니까 아, 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신다면 아, 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네. 되게 간단한 지표입니다. 이게 뭐 PER 나누기 EPS 증가율로 계산한 거예요. 네.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밸류에이션도 감안하고 향후에 실적 증가율도 감안하는데 네. 이거를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은 네. 이제 기업 간의 상대적인 이제 매력도가 분석이 가능한 거죠. 내가 지금 PER 10인 주식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EPS 증가율이 이 회사가 뭐 3이다. 네. 그럼 얼마? 3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EPS 증가율이 예를 들어 10이다. 그럼 네. 1이잖아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은 낮을수록. 네. 그러니까 성장 있는 회사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대비. 아,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싼 회사. 맞습니다. 이게 사실 피터 린치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 LG 에너지 엔솔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뭐 대충 200 정도 되는 PR이. 아, 네. 그죠? 그 기업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 200에 네. 뭐 증가율이 뭐 오다. 그럼 이제 계속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PEG 개념이니까. 요 네. PEG는 어떻게 저 웬만한 뭐 저 HTS 창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네. PER, P 나누시면 됩니다. PER하고, 아, 나눠야 돼요, 네. PER하고 PBR까지만 나오죠. 맞습니다. 네. 네. 나눠야 됩니다. 아. 네, 계산하는 방식도 되게 좀 다양하고요. 네. 뭐 보고서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적어두긴 했는데 EPS 증가율 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사실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명한 이런 자료 봐야 돼요. 자료 봐라 하는 네, 겁니다. 뭐 수요일 날 나오죠? 네,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나오죠. 아, 월요일 날 나오죠. 이익 관련된 데이터. 아니, 그거를 네. 그거를 주시면 네. 월요일 날 저희가 그쵸? 올려드릴게요. 네, 월요일 날 네. 네, 방송 출연과 관계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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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자주 좀 나오지 거의 이제 많이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낙폭과대보단 PEG 비율이 낮은 기업들의 관심을 네. 좀 갖자. 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두 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업종별로 지금 업종은 어떤 업종이 좀 대안이 될 수 네.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짧은 게 PEG 비율이 낮은 업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유통, 미디어, 건설,
자동차,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가전.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랑 헬스케어가 많이 연초 대비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업종끼리 비교했을 때에는 PEG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건설도 사실 내부적인 조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IT 쪽이 그래도 네,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오종태 이사가 유명한 자료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오종태 이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침에 내가 장이 하도 그래가지고 네. 새벽에 일어나서 오종태 이사하고 좀 물어보셨어요? 했거든. 네. 어떻게 뭐 다 빠졌고요. 뭐 밸류에이션보다 뭐 잘 버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사면 어디 사야 돼? 내가 물어봤더니 딱 이렇게 돼 있자. 자동차 엔터 반도체요. 밸류에이션 부담 없고 뭐 이런 일뭐 아마 같은 계산 방식일 거예요. 같은 계산 방식이네.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엔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 네. 많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엔터가. 그랬거든.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엔터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PEG 비율 방식이요. 되게 네. 단순해 보이지만 한쪽 스타일로 치우쳐지는 포트폴리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장성만 고려하면 아, 그러네. 아마 막 헬스케어, 뭐 소프트웨어, 미디어 이런 것들로 편입이 될 테지만 그리고 막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보면 또 뭐 자동차만 편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은행이나. 근데 이걸 동시에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뭐 어떤 게 더 들어가 있는지 보죠. 소매 유통 있고요. 미디어, 건설 건축, 자동차 하드웨어, IT 하드웨어, 네. 반도체, IT 가전. 이렇게 돼 있네. 미디어에 저기 뭐 엔터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다 봐야죠. 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업종별로도 제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똑같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아 기업들 리스트가 또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요 이제 저희 번 항상 이제 불러드렸는데 네. 오늘도 혹시 또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실 네. 수 있으니까 요 아, 네. 페이지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띄워주시고요. 네, PEG 비율로 이건 이제 그냥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전혀 상관없이 펀트적인 접근이죠. 네, 펀트. 그냥 걸러 오신 겁니다. 네, 리스팅을 쭉 해오신 거예요. 네. 자, 시총 3천억 원 이상 또 컨센서스가 나온 그 애널리스트들이 냈던 그 리포트가 3개 이상 나온 그런 기업들 이제 중에 이제 고른 겁니다. CJ 대한통운, GS 건설, 신세계, 코오론 글로벌, BH, 테스나, FNF, LB 세미콘, TNL, 한국콜마, 한세실업, 빙그레, 노바렉스, 네. LG유 플러스, 골프존, 심텍, JB 금융지주, CJ 프레시웨이. 하나가 없네. 대한통운하고 아마 여기 보니까 대한통운하고 신세계는 이벤트가 있었던 회사들이죠. 아, 네. 단기적으로 그쵸. 파업이 있었고 신세계는 또 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보통 일할 때 이제 그냥 컨센서스 사용하는데요. 네. 워낙 실적에 대한 앞에서 이제 뭐 윤지호 센터님도 말씀하셨었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눈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 스크리닝 할 때는 요 최소값을 좀 썼습니다. 최소값.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가져온 거예요. 아. 이 이익에 대한 증가율을 계산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봤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도 없네. 아 갑자기 이런 고백을 또 하시고. 아 없어. 네. 아 그러니까 PEG를 좀 한번 지금 시황에서는 네. 볼만한.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퀀트를 하고 있지만 PEG 팩터는 잘 안 쓰긴 합니다. 아까 보여주지 이게 PEG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지표인데요. 그분은 5년 정도의 성장성을 본인이 직접 계산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추정치를 쓰니까 2-3년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5년 정도의 장기 성장률을 가지고 네네.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 지표가 잘 안 맞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뭐 지금 국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저거를 미국 주식으로 대입하면 재밌는 결과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전혀 색다른 종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한국 기업들만 뭐 가지고 왔지만. 네. 네. 우리 유명한 연구원은 저 대구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대구에도 이제 극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해적 아, 한번 네. 보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좀 네 살짜리 아기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런 데 잡고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아 그럼 근데 유명한 연구원은
시황 그 뷰도 보니까 아주 뭐 컨트니까 뭐 뷰라기보다 분석의 틀이 아까 기대치를 낮춘다는 데 깜짝 놀라고 소름 끼쳤거든요. 네. 윤지호 전무하고 비슷해. 네. 아까 어떤 분이 유명관 의원이 센터장 되면 윤지호 전무님처럼 되게 될 거라고. 네. 아, 하여튼 뭐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유명관 연구원님. 네. 대구 영화관 시집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좀 키워줘요. 여기 광고하는 거지. 네, 해적 아. 도깨비 깃발이라고 이번에 1월 네. 26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아, 네. 꼭 보겠습니다. 이번 네. 주 아주 설에 원래 이제 극장이 제목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워낙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합니다만. 장모님이 뭐 네 살짜리는 봐주겠지. 네. 아시죠? 네. 봐주지. 그렇죠. 아, 이게 애들도 봐도 되고. 네. 한정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바다로 해적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이들한테도 그 상어 뚜루뚜뚜뚜 이 노래 불러주면서 해적이 보면 되거든요. 네. 뚜루뚜루까지는 좀 상어 아시죠? 네, 베이비상 아기 상어 뚜루뚜뚜. 알죠. 네.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이 좀 많습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해적을? 네. 아니 그 상어 뚜루뚜. 상어 뚜루뚜. 그래 강하늘 씨, 한효주 씨, 이광수 씨, 권상우 씨 나오는 해적 도깨비 깃발. 한효주 씨 매우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어, 집에서도 알고 계시죠, 한효주 씨 좋아하는 네, 거? 네. 야 네. 오늘인데 저기 우리 삼프로 TV 나오는 거 장인 장모님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겠네요. 네,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면. 네? 네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장모님, 장모님 영화 한번 봐요. 뭐 장모님, 장모님. 아, 네. 사실 가면 시암 땅에다가 매운 갈비에다가 네? 뭉태기 대구 하면 네. 뭉태기 아닙니까? 뭉태기 네. 알지? 아, 네, 알겠습니다. 시암 땅은 반드시 마니커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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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통닭 이런 거. 뭉태기. 네. 하여튼 아, 우리 팬 중에 지난번에 찾아온 분 중에 거기 그 매운 갈비 있잖아요. 네. 그거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소개시켜 드릴게요. 좀 이따. 저 광고 집중도 좀 흐트러뜨리지 말아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해적 도깨비 깃발 우리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자꾸 뭉태기 고기 나오고 닭고기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자, 해적 도깨비 깃발. 네? 아, 이번 주에 개봉을 했고요. 주말에 또 연휴에 많은 분들이 좀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우리 롯데 엔터테인먼트의 그 담당 상무를 또 쪼아서 여러분께 초대권 이벤트 나눠드리기로 했으니까요. 쪼아는 쪼은 거야? 쪼아야죠. 아. 그냥 안 나옵니다. 그래. 예, 그냥 뭐 우리가 헤헤 웃는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또 초대권, 영화 초대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인사, 인사. 무슨 인사? 장모님 인사. 인사라도 광고만 했다 그러잖아요. 인사하세요. 자, 하세요. 네. 아, 인사를. 네. 네. 아니 뭐 내일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얼굴 빨겼어. 네. 장모님이랑 또 사이가 아, 좋으십니다. 장 그러니까. 사위 사랑은 장모 아닙니까? 아니 저분을 어떻게 네. 장모님이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아유, 아. 너무 귀엽죠. 그냥 보기만 있어도 너무 그냥 든든하고. 그렇죠. 네. 뭐 장모님이 아마 이렇게 볼 꼬집으면서 막, 아유 우리 사위 잘했다. 자 우리 유명한 연구원님 설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지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오늘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